저 그럼 이강호는 이렇게 몸을 세웠고 어찌됐건 아버지를 많이 보았는데 이성계가 왜 이 광석이란 어린애를 세자 책봉을 한 거예요? 진짜? 저희 집안만 봐도 사실 동생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적지 않게 버시잖아요. 조카들 용돈 주고 할머니 용돈 주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웃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혀의전쟁 홍석희입니다. 자, 오늘은 이성계와 이방원, 그 피튀기는 왕이 계승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볼 건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34대손. 저희가 찾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현재 을지로에서 골뱅이 무침을 하고 계신 네. 을지로 골뱅이? 그냥 이성계 골뱅이. 그래도 미인이니까 예.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인기 유튜버세요. 네. 지금 현재 김재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갓 2천 정도. 아, 2천 명. 어쩌다가 또 유튜버를 이렇게. 뭐, 딴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채널 빨아가지고. 잘 아주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직업은 역사학자세요, 실제로. 약간 요즘에 예. 좀 너무 좀 바람이 많이 드셨는데 슈링크를 타셨어요. 슈링크요? 네. 좀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왜? 너무 많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생겼다고? 뭐? 아, 늙어 보인다고. 아. 그리고 이제 옆에 네. 새로운 분이. 어, 그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대사 연구하고 있는 최슬기라고 합니다. 아, 최슬기 선생님이구나. 네. 한국 반갑습니다. 고대사.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옆자리에 정말 네. 귀한 분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55대손. 나와 계시네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성함이 남창이세요. 예. 어디서 꼬인 거예요, 성이? 그 세 달에 위해 할아버지 때 돈을 네. 잘못 빌려셔가지고 좀 숨어 지내느라고. 아, 또 그런 아픔이고. 하지만 피에는 이순신 장군의 피가 흐른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이라든지 바다에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승전보를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를 그 마음속에 새기고 본받아서 지금은 바닷속에서 나는 이제 피쉬 콜라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피쉬 콜라겐 사업을? 예, 피쉬 콜라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순신의 예. 후예답다. 그렇습니다. 네, 이 피쉬 콜라겐 하면 우리가 생선하면 뭔가 비리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구나. 냄새 어떻게 보세요? 아무도 안 보세요. 심지어 맛있습니다. 이게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자, 저분자 콜라겐은 뭐냐면요. 몸의 흡수가 빨라요. 잘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진짜 맛있다. 예. 선생님, 그런 겁니다. 같은 거 그만하고 이런 거 콜라겐은 드셔야 돼요. 아, 예, 예. 지금 36살이라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전에만 해도 자주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원효대사였다면 요즘은 이성계와 이방원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적장자한테 뭐 왕이든 재산이든 물려주는데 특이하게 이성계의 왕은 조강지처의 적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첫째 아들도 아닌 막내 아들한테 또 왕위 계승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너무 정확하게. 아, 그래요? 그 뭐 설명할 게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바톤을 좀 이어주고 힘드네요. 일단은 이방원이 화가 제일 많이 났죠. 이방원은 몇째 아들이에요? 다섯째. 장자도 아닌데 뭘 이렇게 화가 나? 장자도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네. 조선을 만들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게 사실이에요? 일단 그 정몽주라는 고려의 가장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우리 당시 네. 그 사람을 직접 제꼈으니까. 죽였으니까. 네. 선죽교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방원. 이방원이 아들 다섯째 중에 문과 급제 혼자 했어요. 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략적인 판단도 빨랐고 정세 돌아가는 것도 얼른 파악할 수 있었던. 저 그럼 이방원이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고 어찌됐건 아버지를 많이 도왔는데 이성계가 왜 이 광석이란 어린애를 세자 책봉을 한 거예요? 이뻤겠죠 뭐.
막내. 혹시 저분자 콜라겐을 먹어서 입었던 건가요? 아, 이거 귀엽다고 세대주폭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래. 진짜? 물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옆에서 종도전의 옆에서 이제 고려의 어떤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방구도 옆에서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태자 체포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건 이쁜 사람이죠 뭐. 뭐 아빠가 이쁜에 하겠다니까 우리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원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처음에 명분을 내세웠던 게 아니 형님들 다 계시는데 동생이 어찌 감히. 근데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서 처음에 1차 왕자의 난을 요 두 형제 어린 두 형제를 죽여요? 죽이게 죽여요. 네. 네. 그게 1차 왕자의 난. 그 방석이 세자로 앉히려고 방구 끼던 정도전도 같이 죽네. 아. 무서운 사람. 엄청, 예, 엄청. 아니 그 아버지는 엄청 화났겠네. 화를 많이 내셨죠. 나중에는 그 이방원하고 이성계가 직접 맞붙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 네. 다이다이. 다이다이. 죄송한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맞짱. 이방원이 이렇게 그 동생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형들도 많이 제끼거든요. 왜 죽였다고요? 죽이지는 않는데 죽이 참아 죽이지는 못해요. 동생들은 피가 하피로 섞였는데 그래도 형들. 맥시멈으로 섞여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못 죽인 그 하프들만. 아니 너무 짜증 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해. 너무 설명이 너무 싼티 나는데 귀에 잘 들어오긴 한다. 그렇지. 이제 그 제끼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하게 본인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이미 좀 빠르게 제껴져요. 둘째가 있었는데 이방원이 명분이 없잖아요. 둘째가 이미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둘째한테 왕위를 줘버려요. 그래갖고 이분이 왕이 되는 게 정종, 이대왕. 이분이 후사가 없어. 그 다음 왕이 될지를 생각할 때 다시 이제 동생들이 또 싸우겠죠? 셋째, 넷째, 다섯째. 넷째랑 다섯째랑. 넷째랑 다섯째인 이방원이 붙는 게 2차 왕자예요. 아. 싸웠는데 당연히 우린 다 알잖아요? 이방원이 이긴 거죠? 귀왕 보내고 이제 본인이 3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흐름을 알았으니까 저희가 오늘 토론을 나눠볼 주제는 네. 이겁니다. 왕위 계승 적장자에게만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들한테 할 수 있다. 그 찐천재의 어떤 적장자. 제가 왜 적장자예요? 나이가 좀 있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을 또 지켜온 또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별 생각 없으시네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콜라겐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게 적장자거든요. 이게 적장자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와서 같이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버린다고? 이걸 그냥 안 주고 너 필요 없어. 어떻게 그럽니까? 매출은 얘가 제일 잘 나오는데 제일 얘를 버리면 얘가 화가 나지. 그럼요. 이 적장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건데 어찌 이것들이 이거를 밀어내고 이렇게 온다. 나를 못 받아들인다고. 진짜. 지금 굉장히 일리가 또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성계 34대소. 지금 저 그 하얀색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잘 나갔다가 나중에 다른 애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다른 애로 모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만 봐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동생이 생겼어요. 저는 외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적지 않게 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잠깐만. 아니 진짜로 괜찮아요. 아니 네. 이 토론이 뭐라고 이렇게 이 토론이 뭐라고 아니 근데 안 그래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적지 않게 버시니까 네. 뭐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만 네. 동생한테 모든 걸 물려줘도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가족이 잘 되면 좋은 거지. 뭐 굳이 이쁨을 독차지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야. 네. 그런데 보십시오. 아직까지 눈앞에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영상을 가지고 동생이 그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봉도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형을 엄청 완전히 적장자 그렇게 이제 자랐었었는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어떻게 형을 제낀 건가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거 네이버에 올리세요. 본인 프로필 올리세요. 연예인으로.
아니 원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인간구슬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엄청 많이 그걸 하셨었어요. 뭘요? 개도 놓고 막 그러셨어. 개요? 아, 개똥. 제가 이제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밥벌이하고 살고 있어. 이럴 줄 모르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 몰라. 그리고 천재가 다 잘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명분을 세우려고 이방원도 정종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적장자 상승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진짜 왕 너무 하고 싶다. 그렇게까지 하냐. 명분 쌓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반려할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둘째입니다. 근데 친가댁을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 큰아버지 있었어요? 큰아빠도 있고 아버지 동생도 있어요, 고모. 근데 집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리모컨을 쥐고 있으면은 그게 왕 아닙니까? 근데 왜 왕이겠어요? 그러니까. 조카들 용돈 주고 할머니 용돈 주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오늘 돈 내면 오빠한테 되게 혼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 첫째 말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몰아주면 뭐가 됩니까? 그 집안이 망하는 거지. 군비 봐서 나는 지름길입니다. 아. 실제로 그 어줍지 않게 첫째가 적장자로 왕이 계승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연산군. 아~ 연산군이 적자였어요. 수레 같이 됐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못한 사람 없어요? 갑자기 당황해. 광해군? 광해도 사실. 근데 광해는 역사적인 평가에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없네 그러면. 잘못한 사람 없어요? 없네. 졌네 그러면. 왕이 계승, 피트기는 왕이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좀 능력이 없다라도 적장자를 세워서 분란을 줄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람의 댐댐이라던가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귀한 답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글 보내주신 분들께 뭘 드리죠? 그렇습니다. 500년간 젊어 보일 수 있는 저분자 콜라겐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형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젊음을 가꿀 수 있는 뉴트리온의 저분자 피쉬 콜라겐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재가 되자 되자 천재가 되자 되자 yeah, yeah.